가슴 아파. 아, 다른 것도 좋아요, 지금. 가슴 아파도 조금만 하면. 가슴 아파도 이렇게 웃어요. 예. 아, 예. 그리고 또 다른 노래? 나 가만 거 몸에 좀 가만 거. 야, 그 명곡이죠. 가만 안경 써요. 가만 안경 써요. 에, 뭐, 진짜? 음치? 음치의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네? 자기 음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는 음을 그냥 굉장히 신경을 안 쓰고 무조건 가사, 박자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음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연습할 때 입을 뒤집어 쓰고도 하고 아니면 베개를 그 좀 힘든 부분인데 코에 이렇게 대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베개 그 사이즈가 크잖아요. 예. 얼굴 다 덮으면 귀까지 와요. 예. 그때 소리를 이제 내는 거죠. 아, 음으로만 그... 허밍으로만 계속 내면 그 소리가 들려요. 자기 소리를. 잘못하면 오래 하면 죽어요. 숨 막혀서. 그리고 특히나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춤추실 때도 항상 어떤 춤을 따라해도 예. 일단 자기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음치들의 그런 실수가 노래 잘 안 들어요, 끝까지. 그리고 대충 들어서 알 것 같으면 바로 따라해봐요, 맞죠?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다른 음악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알아. 하나하나 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네. 자기 목소리를 먼저 많이 들어보셔야 된대요. 꼭 탈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민아 씨, 걸레질하는 시간이 아깝다. 자민아 씨, 걸레질 직접 하세요. 네. 우즈베키스타면 청소예요. 예. 머신. 네. 하지만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요. 다리 아파. 다리 아파. 예. 다리 아파. 너무 힘들어요. 아니 뭐 청소하면서까지 그렇게 교태를 부르시는 어쨌든 간에 아니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하는 게 걸레를 놓고 이렇게 발로 많이들 하시더라고. 이렇게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진짜. 엑서사이즈 운동이. 예? 엑서사이즈 운동. 운동이 된다고요? No. 예. 라리나 씨는 청소 어떻게 하세요? 나는 원래 집에 청소하는 거 좋아요. 진짜로 친구도 언제나 오면 청소는 맨날 해요. 그거하고 바닥 다 커요. 예. 자밀라는 청소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내가 아까 물어봤어요. 청소 집에 하냐? 하는 말이야. 나는 집에 청소 안 해. 제가 왜? 집에 아줌마 부르고 청소하는 거야. 왜 그래? 제가 아니야, 싫어. 아니요, 가끔 좋아요. 예, 예. 엑서사이즈. 선생님, 지금 방 청소 직접 하세요? 네, 그냥 청소 너무 싫어한데 하지만 한국 남자 원래 청소하면 5시간 정도 걸리는데 하지만 한국 남자 정말 빨리 청소해요. 뭐 10분 안에 방 완전 깨끗하게. 한국 남자요? 한국 남자들이. 그 원래 한국 남자 친구들이 항상 청소시켜요. 진짜 금방 해요. 왜냐면 군대에서 배웠잖아요. 진짜 10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바닥까지. 집에 한국 남자들 와서 청소 도와줘요, 친구들이? 친구 불고 청소. 금방 돼요.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한국에 그 대기 오염이 많아서 예. 얼굴도 자주 씻어야 하고 캐나다에서 안 했는데 그 머리도 맨날 감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건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그것도 아깝다? 씻기 싫어요. 비가 너무 많이 걸려요. 구잘 씨는 누구와 살아요? 혼자 살아요. 혼자? 네. 청소 직접 해요? 네, 직접 해요. 방 닦고 하는 거 네. 힘들어요? 하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지 덜 나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사막이 있거든요. 한쪽에서 사막이 있으니까 그 먼지가 훨씬 많이 나요. 그래서 집에서 한국에서 예를 들면 먼지 닦는 거 이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맨날 꼭 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 엄마들 얼마나 많이 청소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아서 청소를 자주 해야 된다는 게 또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네요. 자, 저 자밀라 씨. 팔다리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세요. 네. 네.
시간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은 땡땡땡이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브로린 씨.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 아, 맞아요. 아... 아비가 씨. 지각하던 친구들 기다리는 시간. 알바 씨. 수상소감 듣는 시간. 수상소감 듣는 시간이다 있네요. 캐서리 씨. 네, 남자친구랑 싸운 후 화해 기다리는 시간. 남자친구랑 싸운 후에 화해를 기다리는 시간. 아무튼 한국 아마 대구 남자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좀 고집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미안한다고 먼저 안 해요. 계속 내가 먼저 미안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집 있으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 이주 동안 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막 거리에서 만나서 막 싸우고 그래서 좀 그런 거 시간 제일 아까워요. 나중에서. 아니 뭐 뉴질랜드 남자들은 다른가요? 항상 얘기해서 풀어요. 사람 문제 있으면. 하지만 한국 남자들이 혼자서 해결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현재 뭐 일주, 이주 동안. 하지만 어떻게 어떤 문제 있으면 예. 얘기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아니 그냥 남자들은 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아니면 뭐 말로 이렇게 막 하는 거는 말로 좀. 말로 풀어야 되잖아요. 말로.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또 남자들은 또 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좀 쪼잔해 보이면 그렇지, 어떡하지? 그렇지 그렇지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예. 사실 아이고 화해의 어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예.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괜히 쪼잔해지고 괜히 아이고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누구랑 싸우잖아 예. 그 영원히 끝이야. 그러니까 옷 풀고 이게 된다. 헤어져버린다. 그렇지. 우리나라 남자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들이 직접 말로 하게 되면 좀 치사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렇죠. 편지를 쓰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편지 좋죠. 직접 말하는 것보다도 편지를 쓰게 되면 더 고민하게 되고 또 지웠다 썼다 하면서 말도 조리 있게 하게 야, 되고. 야, 이 사람아. 던지로 더 쪼잔해 보여. 아니면 말하는 게. 아니면 정말 기분 나쁘게 막 싸웠다 그러시면 예. 편지 쓰는데 행운의 편지 쓰세요. 네? 아니, 그냥 뭐, 예, 그냥 차라리 편하게 예. 일곱 통 보내라고. 예, 일곱 통을 따뜻한데 보내라고. 자, 혹시. 뭐 여러분들의 뭐 개인의 경험이니까요. 예, 미리아 씨가 볼 때도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를 옛날에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남자친구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래서 저를 다시 연락 안 했어요. 근데 4개월 뒤에 좀 중요한 일 때문에 연락할 일 생겨서 남자친구 너무 반가웠었고 그리고 저 보고 바로 다시 사귀자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요? 그냥 아마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아비가이 씨. 남자랑 한국 남자랑 여자랑 싸울 때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요. 왜냐면 여자랑 계속 이렇게 말 화나고 계속 잔소리 하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아 그래 미안해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네.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렇지. 네 정말 미안하다면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예. 근데 혹시 한국 남자들이 외국의 남자들보다 좀 이렇게 대화가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상시에 화날 땐 안 하고 꼭 술만 먹으면 진짜 전화기를 들고 끝없이 얘기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맞아 맞아 맞아요 네, 그런 사람 진짜 아니, 이거 맞아요 맞아요 한국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술만 먹으면 얘기하고 네. 맨정신 왜 얘기 안 하느냐 친한 친구 있거든요 네. 그 친구는 지금 한국 사람이랑 그런 하게 됐는데 네. 그 지금